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후 3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였는데요. 손 검사장은 지난 18일 형사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시청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사단체들이 오늘 새로운 대표를 선출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후 6시 회장선거 결선투표를 종료하고 7시 이후에 당선인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두 후보 모두 2,000명 조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누가 당선되든 강경투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기 추모식이 서울 중구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오전에 열립니다. 안중근 의사 숙모의 주관을 열리는 추모식엔 강정혜 보훈부 장관과 김항식 숙모의 이사장, 독립유공자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데요. 안 의사의 유언과 추모사를 낭독하며 애국정신을 기릴 예정입니다.